안녕하세요. 미국 한인들의 이민법 신분 문제 해결사 제이노 글로펌의 아이린 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I-601 웨이버 프로그램의 가운데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 즉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합법적 이민 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나 정신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받은 전문가의 소견서 expert opinion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를 소지한 의사나 정신상담가나 분석한 전문가 의견은 사면 waiver 허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으로 꼭 상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정서에 문제를 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자 고객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shoplifting 범죄 경력이 있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심리학자의 카운슬링을 통해 범죄 문제보다 정신과 정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심리 치료로 완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승인도 받았습니다. 둘째, 미국의 직계 가족이 많을 경우 각 가족원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비 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불법 체류의 신분이지만 사업이 잘 되어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기록, 고용인의 월급 보고 기록 등을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사면 waiver은 이민국의 결정함으로 이민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세요. 지금까지 미국 한인들의 이민법 신분 문제 해결사 제이노 글로펌의 아이린 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